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샌드위치 하나 사서 피크닉 가기 딱 좋은 날씨네요. 오늘은 초코 샌드위치를 먹어야겠어요. 샌드위치 가게에서 계산을 하려고 카드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피리 찌르르 왔소. 다시는 이런 사람 내게 없어. 알바생과 전기가 통한 나 이거 사랑인가요? 아니요, 그것은 틀렸습니다. 당신이 알바생과 느낀 것은 사랑이 아니라 정전기예요. 자, 오늘 하루 종일 줌만 받던 알바생이 있어요. 당신은 집에 있다 그냥 나왔죠. 주문받기 위해 포스기를 하루 종일 눌러댄 알바생의 전화량이 100이라고 칩시다. 집에서 지갑 만들고 나온 당신의 전화량은 24예요. 가지고 있는 전화량에 따라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가 생겨 알바생의 전화는 당신에게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전화의 이동 과정이 스멀스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이동하기 때문에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전기인 것이죠.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 정전기랑 마찰전기는 같은 말일까요?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마찰전기는 접촉만으로 전화이동이 이루어지는 정전기와 달리 두 물체가 서로의 운동을 방해하려는 마찰의 힘에 의해서 전자가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찰전기 발생 원리를 정량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수천 년간 난제 중에 난제였는데요. 하지만 이것은요, 카이스트 물리학과 김용현 교수 연구팀이 밝혀냈습니다. 두 물체가 마찰할 때 발생하는 열에 의해 전하가 이동한다는 원리를 통해 정량적으로 이동 전하량을 설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이론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 수학 기술 중 하나인 마찰전지 나노발전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데요. 작년 10월에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경기욱 교수 연구팀이 이 이론을 기반으로 걷기만으로 태양광 패널의 먼지를 제거하는 기술을 발명하였습니다. 손에 닿지 않거나 뿔뿔이 흩어져 있는 태양광 패널들을 일일이 청소하는 것은 어렵죠. 하지만 패널 주변을 걸어다니는 것만으로도 청소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름하여 걸어서 청소하기. 이 패널은 고전압을 가했을 때 진동하는 강한 전기력으로 먼지를 털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에너지가 전환되는 효율이 낮아서 고압의 전류를 지속적으로 얻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연구팀은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찰전기 발전기를 이용하였습니다. 이 마찰전기 에너지는 충격을 가했을 때 최대한 에너지의 손실 없이 진동하여 고전압을 장시간 동안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 고전압을 통해 먼지를 강력하게 털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걸으면 건강해지고 환경도 보호하고 먼지 청소까지 일석삼조네요. 이렇게 일상에서 버려지는 마찰전기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을 친환경 에너지 하베스팅이라고 합니다. 연구진들은 무심코 버려지고 있는 에너지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하나의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아주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ESG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현재,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발맞춰 우리도 작은 행동 하나에서부터 실천해보면 큰 변화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요?